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시네, 이거는. 안녕하세요. 여기 등잘? 아니, 컬러 얼굴이 TF 얼굴보다 더 커보여. 그래? 저희가 콜라를 위해서 이사를 온지 벌써 6개월. 콜라야, 하지 마. 어? 일주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전원주택에 대한 궁금하신 점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린다는 글을 올렸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질문을 추려봤는데, 크게 난방이랑 해충 그리고 잔디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난방의 종류는 뭔가요? 난방은 크게 도시가스, LPG, 기름 이렇게 세 가지로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집은 지금 LPG를 사용 중이고요. 난방 유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이 난방 비용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드리면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희도 이사 오기 전에 많이 알아본 결과 LPG 난방이 비싸다고 해서 아파트처럼 맘 놓고 틀고 있지는 않고요. 휴일처럼 집에 오래 머무르는 날만 틀고 있는데, 여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요즘 겨울 날씨에는 한 1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소음과 민원 문제는 있나요? 외부 소음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살 때 콜라가 짖으면 민원이 신경 쓰였는데, 여기서는 보통 대부분 주민분들도 강아지랑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 짖는 소리는 다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벌레는 많이 나오나요? 벌레는 확실히 많습니다. 우선 콜라 엄마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는데요. 어느 수준이냐면 혼자 모기도 못 잡고 개미도 무서워하는 정도라. 근데 물어보면 전원주택에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솔직히 아파트나 도시보다 벌레가 많고, 벌레가 우선 사이즈부터가 다르고요. 근데 집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미미하고, 잔디만 관리를 잘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고길이가 벌레가 원래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벌레가 엄청나게 많다?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솔직히 뭐 바퀴벌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드물게 보이는 거는 뭐 거미, 돈벌레, 그리고 나방, 모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름에 아무래도 모기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모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축인가요, 구축인가요? 건물은 저희가 솔직히 이게 저희 집이 아니고 지금 새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지은 지 4년, 5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열이 엄청 나쁘지도 않고 엄청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뭐 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와 해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꼭 전세로 먼저 살아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분리수거 쓰레기는 어떻게 하나요? 분리수거는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따로 해서 집 앞에 내놓으면 요일별로 다 가져가시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이제 주민들끼리 통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해놓으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혹시 주택에 살면서 콜라나 사람이 불편한 점이 있나요? 차량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그렇게 엄청 크게 불편하다고 와닿은 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콜라는 뭐 불편한 점 있어?
콜라 같은 경우는 여기 동네 큰 개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콜라가 산책 나가면 뭐 좀 풀어져 있는 강아지들도 많고 해서 조금 위험한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원주택에 오면 짖는 게 덜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큰 강아지들이 짖는 게 동네에 다 울리는데 더 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로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소음 문제 있나요? 소음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노래를 뭐 짱짱하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래도 아파트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주민이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뛰어다녀도 되고 노래를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인조잔디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할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아무래도 벌레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깔게 되었고 인조잔디는 관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인조잔디를 까니까 벌레가 안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거는 집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벙커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주차 공간은 지금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주차 공간은 뭐 차 이외에는 사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추운가요? 많이 춥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아침 공기가 다르고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는 온도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온도도 더 낮고 그래서 난방비가 아무래도 더 든 것 같아요. 편의시설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이 고기동인데 차로 3분 앞에는 편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5분 정도 가면 마트가 있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면 이제 뭐 백화점도 있고요. 뭐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차가 없으면 갈 수 없다는 점.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고 그거 이외에는 뭐 각 30분 이내에 다 편의시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뭐 전원주택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런지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빵집, 약국, 세탁소 뭐 이런 편의시설은 솔직히 본 적은 없고 그래도 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콜라가 더 행복해하나요? 콜라 더 행복해요? 네? 행복하면 써주세요. 콜라가 근데 뭐 어디 살든 가족이랑 함께 있으면 뭐 어디든 좋겠지 뭐. 아무래도 확실히 마당 있다 보니까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뭐 활동량도 많아지고 근육량도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에 살 때보다는 행동 반경이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주택의 장점과 단점 말해주세요. 장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끄럽게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마당에서 마음대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휴일에 콜라랑 막 그 현관문만 열면 콜라도 뭐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다는 점? 그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항상 차를 끌고 나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뭐 비용이 더 나가겠죠. 아무래도 뭐 차 기름값도 있을 테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난방이랑 벌레가 제일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타운하우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타운하우스가 이게 옆에 주변에 주민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뭐 가스 비용이라든지 뭐 음식물 처리 비용, 하수도 처리 비용 이런 걸 다 분할해서 내기 때문에 진짜 저는 찐 전원주택보다는 조금 유지비가 낮고 조금 더 안전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택배가 오느냐 안 오느냐, 쿠팡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켓컬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난방도 난방인데 이렇게 난방 보조기구랑 같이 사용을 하면 더 절감할 수 있고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 이 이외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네 Q&A 끝! 끝!